자, 지금부터요. 2021년 세무사 민법에 대해서 기출 문제 중에서요. 우리 공중에서 시험하고요. 겹치는 부분이 세무사는 민법 총칙만 시험을 봐요. 민법 총칙에서 20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공중에서 부분에서 20문제. 우리 공중에서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 2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모두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민법을 선택 과목이에요. 민법이요. 그래서 선택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답이 이상해도 누가 이의제기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그냥 답으로 굳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왜냐하면 시험을 누가 쳐야지 이의제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선택 과목이 작년, 재작년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지 선택 과목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만 시험해 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학생들이 이제 아마 민법이 좀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공인사 수준에서 보면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요. 대리인 간의 서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본인과 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 대리인이 뭐죠? 제한 능력자죠. 그럼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네 가지를 항상 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요. 먼저 숙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숙권행위요. 그 다음에요.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대리행위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죠.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책임을 지는가? 이네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이걸 암기하고 쓰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숙권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 본인이 숙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위임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행위 먼저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제한 능력자는 안 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무권 대리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네 가지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위임계약이죠. 이 계약을 말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1번 틀렸죠. 2번 대리인에서 대리권의 전부. 그러면 이거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먼저 상대방은 뭐를 주장하죠? 상대방은 뭘 주장해요?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유권 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럼 유권 대리죠. 그럼 유권 대리면 본인은 뭘또 주장하죠? 입증하죠. 본인은 무권 대리를 주장하죠. 무권 대리. 그래서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이것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무권 대리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권 대리에서요. 만약에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 표현 대리. 표현 대리가 인정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만약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죠.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를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표현 대리가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져, 안 져? 안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는 유권 대리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하죠? 직접 상대방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대리권에서 유권 대리에서도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있어서 본인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요, 나는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리행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의 증명은 대리행의 효과. 대리행 효과를 누가 주장하죠?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행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그럼 생각해 보면 표현 대리도 누가 입증한다? 직접 상대방만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무권 대리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은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이죠?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이죠? 2명 이상의 대리인, 이걸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요, 대리인이 한 입찰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 절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권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판례는 무권 대리가 아니고 무효다. 이렇게죠. 무효다. 이렇게. 4번요.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죠. 지금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죠.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취소권이라고 하는 대리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 인한 대리 효과, 취소권은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이의 없이 방임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사실상 용태, 이렇게요. 이것을 사실상 용태다, 이렇게. 작년에는 똑같은 지금 여러분 세무사 시험이잖아요. 작년에는 그냥 뭐라고 됐냐? 사실상 용태에서 대리권 수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요, 이 사실상 용태란 말을 지금 풀어서 쓴 거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직접적으로 대리권을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사능세의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마치 대리권을 소유한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권의 수요를 말 수 있다, 추단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한마디로 사실상 용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니까요.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이게 안 나왔어요. 알겠죠? 지금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두 번째 나오고요. 물론 다른 시험도 다 나오긴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60번, 옳지 않은 것은요, 대리인이 권한 내서, 여기죠, 우리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왜요?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남용이 있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본인한테 손해이지만 본인이 책임지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2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을 말한다? 현명이죠. 현명을 하지 않았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다, 추정한다다. 대리인의 행위로 추정한다다, 본다다? 본다예요. 추정한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추정한다로 해서 틀린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본인에게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본인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미친다. 이렇게. 3번.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상대방이 그 양수인에 대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금 여긴 봐봐요. 지금 채권 양도 있죠? 우리는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는 게 뭐예요? 대리가 인정되는 것은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 중에서도 뭐가 인정된다? 재산상 법률행위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가 인정되냐? 우리는 여기요, 표현행위하고 사실행위가 있잖아요. 사실행위는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 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이고요. 혼합 사실행위,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이죠. 인정되지 않고요.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있잖아요. 의사의 통지는 최고, 그 다음에 거절,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요. 그래서 관통상, 통지나 승인, 승낙,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뭐 하지 않았다? 위임. 다른 말로 저 통지죠. 이 통지에 대해서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요, 그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대리권 수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대리권, 여기는 지금 여기가 많이 다르죠. 여기 봐봐. 여기 2번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 2번은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이란 말은 뭐예요? 대리권을 수혜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았죠. 현명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한 경우는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자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된 법률관계죠.
위임계약은 처음부터 대리권 수여 자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대리권 수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 양수인에 의한 통지가 양도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위하고 지금 밑에 틀리죠, 지금 완전히. 자,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우리가 봐봐요. 수동은 뭐가 수동이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한 것은 능동대리죠. 상대방이요, 대리인에 대해서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수동대리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야, 너 본인한테 가서 이 말 좀 전해 이 말이잖아요. 자, 기억 보시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표시해야 되죠. 누가요? 상대방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동대리는 원칙적으로 현명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현명은 누구를 위하여? 나는 본인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수동대리하고 수동대리 여기는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5번은요, 대리인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이러면 위임장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했죠.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은 이 사람을 이미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 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대리 행위로서, 그 말은 대리 행위는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잖아요. 이 말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이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 현명하지 않았어도. 여기는요, 여기는 알았는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여기는요, 여기는 알았으니까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다?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효력이 미친다?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 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대리 행위의 효과,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63번 묵건대리죠. 재밌는 말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그랬죠. 그냥 표현대리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묵건대리로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1번은요, 상대방이 묵건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했죠. 철회하면 철회를 하죠. 그럼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가 돼. 철회하면 확정적 무효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면 본인은 더 이상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추인은 언제까지 추인하는 거예요? 본인이 철회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상대방의 철회권이 있죠. 본인의 추인권이 있죠. 그 다음에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을 하더라도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요,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확정이 되면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확정이 돼. 더 이상 본인은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못하고, 본인이 추인하면 확정이 돼, 유효로. 그러면 더 이상 추인 거절이나 철회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과 추인 거절과 철회권 향수는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 그래서 시간에가 앞선 자가 앞선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나온다? 철회는 언제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추인은 언제까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2번, 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묵권 대리의 말을 믿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뭐라고 했다? 그는 묵권 대리인을 뭐 한 것이다? 추인이 된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알겠죠? 추인,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추인이라는 것은 뭐로 추인하죠? 추인이라는 것은 이건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는요, 명시적이고 뭘 한다? 항상 이 세 가지만 딱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죠. 알고 추인하려면 묵건되는 걸 알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사표시이고 명시적, 묵시적이고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한번 보셔요. 본인의 상속인이 부동산 매도에 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묵권 대리인의 말을 믿고, 이렇게 되죠.
무권 대리의 말을 믿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를 교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무권 대리에서 상속인은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잖아요. 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무권 대리인의 말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포괄 승계니까 상속인은 당연히 본인의 상속인도 당연히 추인력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무권 대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무권 대리면 무효잖아요. 그런데 본인으로부터 이미 승낙을 받아서 자기가 팔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권 대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은요 그런 줄 알고 인간 증명서를 교부했잖아요. 이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추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권 대리임을 알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뭐죠?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는 무권 대리의 말을 믿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지금 그 사실 무권 대리인 것을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의사표시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 1부. 우리가 추인은 뭐죠? 추인은?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단독행위가 조건을 붙이려면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그래서 여기요. 일부에 대한 추인이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상대방이 뭐가 있으면 동의.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 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의 없이 그렇죠. 동의 없이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관계의 승계인이라고 돼 있죠. 우리 얘는 봐봐요. 우리가 무권 대리는 누구한테 추인하죠?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승계인 또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죠.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는 경우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나 알고 있는 경우는 추인의 효과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고 이건 승계인이잖아요. 알겠죠? 승계인한테도 말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관계 승계인, 승계인도 상대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 무권 대리를 할 때 항상 어떻게 있어? 세트로 암기하라 그랬죠?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권. 다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 선악을 불문하고 최고. 이렇게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알았다 그럼 뭐다? 악이다? 악인 경우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64번요. 갑은 자신 소유 X아파트 임대에 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은 X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요. 갑은 여기서 을한테 대리권을 줬네요. 그때 을은요. 병하고 뭘 했다?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런데 X에 대한 매매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죠? 여기 봐봐.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죠?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꾸 이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데, 여러분, 법률행위는 효력요건이 있죠? 효력요건은 뭐가 있어요? 일반적 효력요건하고요. 특별 효력요건이 있죠. 이 특별 효력요건은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동의 이렇게 있죠. 알겠죠? 이렇게 특별 효력요건이요.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 효력요건은 뭐가 있어요? 먼저 당사자는요.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무슨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었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었으면 취소. 그 다음에 목적이죠? 목적은 어떻게 돼요? 목적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비진입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뭐가 된다? 무효. 차고 사기 강박은 뭐가 된다? 차고 사기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 효력요건이 이 모든 걸 다 갖춰야지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요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고 해봐.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전부가 무효가 되니까. 자, 이게요. 통정허위 표시로 계약을 했잖아요. 통정허위 표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표현대리, 대리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적법성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 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무효? 그러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립 일반적 효능 요건, 특별 효능 요건 이렇게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표현대로 성립한다? 틀렸죠? 됐죠? 여기를 표현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아, 맞네요. 성립되지 않는다. 맞아. 니은, 을이 자신이 갑인 것처럼 기망하여 갑 명의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 표현대로 성립한다. 이렇게 했나요? 지금 대리인이 갑인 것처럼 기망하여 자기 명의로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우리는 현명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요? 이 말이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표현대리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3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똑같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무권대리 일종이긴 했죠. 그런데 무권대리인데 차이점은 뭐다? 첫 번째, 본인의 뭐가 있어? 귀책 사유가 있어. 알겠죠? 본인한테 표현대리는. 자,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뭐를 해야 돼요? 신뢰를 보호해야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싫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이야, 현명. 현명을 해야죠. 그래서 표현들에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 행위의 표시가 없다. 그건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는 갑의 명의로, 대리인이 갑의 명의로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로 성립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자, 되겠습니까? 을이 복인권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무권대리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사람이 복대리인 선임을 했고, 그럼 무권대리 일종이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자체는요 맞는 건데,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기본대리권이라는 것은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이러한 경우도요 대리권이 없는, 아니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그럼 임의 대리죠.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서, 그럼 무권대리죠. 이런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요, 복인권이 없이 이렇게 했죠. 그건 누구를 얘기한다? 이미 대리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무슨 대리가 돼야 되니까요? 무권대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판례가 또 뭐를 또 얘기를 했냐면, 129조에서도 뭐라고 했냐? 대리권이 소멸을 했단 말이죠. 대리권 소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대리권 소멸 전의 권한보다 더 컸다. 그래도 누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이렇게요. 65번은요, 갑은 대리권 없이 을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죠. 대리권이 없네요. 알겠죠? 대리권 없이 을 소유라고 했으니까 봐봐요. 여기 을이 본인이고요, 여기 상대방이고요. 이 갑이 뭐다? 갑이 무권대리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하고 계약을 한다. 아시겠죠? 1번. 병은 갑에게 대리권 없음을 병이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인 경우는 뭐는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뭐 할 수는 있다? 최고할 수는 있다. 최고할 수 없다? 틀렸죠? 그래서 최고할 수는 있다. 선악불문하고 철회할 수 없는 거죠? 2번. 갑이 미성년자다? 갑이 미성년자다? 그렇죠?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무권대리인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무권대리인 책임은 뭐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죠. 계약의 이행이나 또는 손해배상,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권대리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안 진다. 자, 3번은요, 을이 사망하여 갑이 을을 단독 상속했다. 이렇게요. 단독 상속했죠. 무권대리 상속해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여기서는요, 무효를 주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효를 주장. 즉,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때 신의칙에는 뭐가 있냐? 이것을 신의칙 속에는 파생원칙으로 금, 반, 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금, 금한다. 반대로 말하는 것. 반대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금, 반, 언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에 반한다. 이렇게. 4번.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일부를 수령을 했다. 을이요? 을이요? 이 무권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금을 주니까 그걸 갑이요? 을이 수령을 한 거예요? 자기가 추인하려면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일부나 전부를 수령했죠? 일부나 전부를 수령하면 그것을 뭐로 볼 수 있다?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추인의 의사표시는요. 원칙적으로 병 얘기하지만 병. 병 얘기하지 않았단 말은 누구한테 추인했다? 여기 갑에게 추인했다 이 말이죠. 병에게 추인하지 않으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추인은 병한테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병한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갑한테 했다 이 말이죠. 이 갑한테 추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대항할 수 있고 알지 못한 상대방은 도리어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철회를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 자체가요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 이렇게. 그리고 5번은 지금요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거나 알아야죠. 상대방이 알았을 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답은 1번. 66은요 표현대리라고 나왔네요. 1번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의 상계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계약상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과실 상계란 말이 나왔죠. 과실 상계는 오직 어디에서만 과실 상계한다? 채무불행. 또 어디? 불법행위.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 과실 상계를 하죠. 과실 상계가 안 되는 것이 있죠. 두 가지. 어디? 표현대리. 표현대리에서 과실 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 어디에서 안 돼? 계약의 해제.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하거든요. 이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거든요. 이때의 이자는 뭐다? 지연이자이다 아니면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부당이득의 성질이죠. 부당이득. 따라서 지연이자가 아니죠. 과실상계가 안 된다.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되는 거 두 가지. 하나는 표현대리가 표현대리는 과실상계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계약의 해조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는 과실 상계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여러분요 유권대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유권대리하고요 무권대리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있잖아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 무권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죠. 표현대리는요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점은 뭐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요 이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뭐를 한다? 셋 다 현명을 하죠. 현명. 현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현명을 해야 되죠. 현명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유권대리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무권대를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이 본인에게 책임지는 것은 대리효과예요. 대리효과. 대리효과의 문제이고 이것은요 대리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권이냐 무권이냐는 것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냐를 구별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리효과의 측면에서는 표현대리도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지고 유권대리도 본인이 책임지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에게 다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대리권 유권이냐 무권이냐는 것은 오직 뭐만 가지고 따진다? 대리권만을 가지고 따진다. 그런데 우연히도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를 추인한 경우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죠?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유권대리 행위이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생긴다. 알겠죠? 법률효과가 본인한테 미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권 대리의 주장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 대리는 뭐다?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3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 대리는 세 가지가 있죠. 표현 대리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125조, 126조, 129조죠. 125조가 뭐예요? 대리권 수여 표시잖아요. 봐봐.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현 대리란 말의 뜻이 뭐죠?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잖아요. 표현 대리는. 그러나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없어야 돼? 근데 여기는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죠? 수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대리권 수여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실제는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는데 수여했다고 말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결국요 이 본인하고 이 대리인 간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 본인과 대리인 간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6조는요 권한을 넘은이죠. 그러니까 이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넘은이죠. 넘은 것이 무권 대리잖아.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니까. 그러니까요 126조는 어떻게 해요? 126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이 대리권을 넘어야 돼. 만약에 2억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5억을 빌렸다. 그럼 얼마가 넘었죠? 3억이 넘었잖아요. 이 3억은 무권 대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9조는요 대리권 소멸 후죠. 대리권 소멸 후.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후니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죠. 예전에 대리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지금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있고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후는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으면 소멸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있고 지금은 없어야 돼. 그런데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129조는 현재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125조, 125조는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과 성립하려면 어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기본적인 법률관계 성질이나 효력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번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 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하죠? 우리가 상대방이요. 상대방은 뭐가 된다? 상대방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럼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선의 플러스 뭐라고 한다? 무과실이죠. 이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한다? 두 가지.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을 해?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 대리 행위 할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수도 없이 시험에 나온 거죠. 객관적. 우리 시험도 서너 번 나왔죠. 그래서 여기요 주관적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무사 시험이요. 연속 지금 두 번 나왔죠. 납세번호증이요.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것은 대리권 수여 표시다 아니다? 아니다. 연속 지금 두 번 나왔어.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납세번호증은 뭐죠? 우리가 세금 낼 때 있잖아요. 우리 항공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법인 같은 게 재단법인 같은 게 있잖아요. 납세번호증에서 내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공법상 행위죠. 공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 대리란 말이 대리권 수여란 말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게 했다고 해서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별로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 이제 표현을 할 때 거의 우리가 126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 뭐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만 했지 여기처럼요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꿔놨잖아요. 뭐로만 판단하니까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67은요 조건 기한이네요. 조건부 관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맞나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걸 처분할 수 있나요? 처분? 돼요? 어떻게 해서 되죠? 우리 이게 149조잖아요.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여도 100번 얘기했잖아요. 뭘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뭐냐면 담보할 수 있다. 했어 안 했어요?
이게 미정이어도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어도 몇 번을 얘기했죠.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잖아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 처분 상속 보전 담보할 수 있다. 105번 시험에 나온 거죠.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자, 2번 법률 행위에 불법 조건이 뭐죠? 불법 조건이 뭐죠? 불법 조건은 뭐가 불법 조건이라고 그랬죠? 103조 2반이죠. 103조 2반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때 무효는 조건이 무효다, 법률 행위가 무효다. 법률 행위. 왜? 103조는 일반적 효력 요건이잖아요. 그러면 법률 행위 전체가 무효다. 아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조건만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조건 성취 효과는 조건이 뭐한 때부터? 성취한 때. 이게 뭐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다. 소급표가 없다. 성취한 때부터 소급표가 없다. 합의로만 소급할 수 있다. 합의로만. 그런데 기한.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합의로도 절대 안 돼 기한은. 그런데 조건은 원래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걸 뭐라 한다?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 유효 무효? 무효 마이너스.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뭐다? 마이너스. 해제 마이너스 불능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이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유효라고 그래. 유효 알죠? 정지 조건이면 이랬죠. 그럼 정지 조건이란 말은 이 앞에 뭐가 지금 생략돼 있어? 뭐가 생략돼 있어? 불능 조건이 생략이 돼 있죠.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잖아요. 정지 조건은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조건 없는 게 아니고 무효이다. 마이너스니까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이미 성취를 뭐라 한다?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뭐라 한다? 플러스.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뭐다? 마이너스. 불능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은 나중에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 조건은요 성취하면은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5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그러면 기성 조건이죠. 여러분 기성 조건이니까 뭐가 된다? 성취했으니까 플러스. 그 조건이 정지를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곱하는 것마다 플러스. 다른 말로 뭐다? 유효. 유효를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해제 조건은 뭐가 지금 생각돼 있어? 기성 조건. 기성 조건은 플러스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뭐라고 한다? 무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효.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조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건의 경우는요, 뭐,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은 없는데, 여러분요, 우리 이제 뭐를 여러분 한 가지, 이것도 다른 거 다 아는데, 항상 여기 1번이 조심해야 돼. 1번. 1번은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잘못 실수하면 가장 1번이 정답을 많이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취한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또 소급표가 없는 것도 암기하죠. 무효행위의 추인.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또 소급표가 없는 건 해지.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공유에 있어서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무효행위의 추인, 그 다음에 해지, 계약의 해지, 이런 경우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소급표가 있는 것, 없는 것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68번 기한이죠? 자, 기한은요 봐봐. 기한은 첫 번째가 법률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효력이지 성립 그러면 안 돼. 성립 그러면 안 돼.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이죠? 발생은 시기라고 그래요. 소멸이죠. 소멸은 종기라고 그래요. 알겠죠? 장래예요. 장래. 과거 안 돼요. 우리 지금 어느 지금 며칠이야? 6월 며칠이야? 6월 8일이죠. 6월 8일이면 지금 봐봐. 6월달 강의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 맞아 틀려? 왜? 6월은 6월 1일에 이미 지났죠? 이미 지났기 때문에 시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과거니까. 장래가 된다고. 장래가.
장래 발생 확실, 확실 불확실. 확실하면은 기한이고 불확실하면은 불확실하면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 이러면 조건 뭐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정지 조건, 소멸, 해제 조건,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불확실. 그러면 조건, 확실. 그러면 기한 이렇게. 장래 반드시 실현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된다. 근데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언제인지 뭔데 반드시 실현돼. 그걸 뭐라고 해요? 무조건 기한. 이것은 무슨 기한이라고 그래? 불확정 기한. 뭐가죠? 반드시 실현돼. 언제? 갑이 사망하면. 갑 죽어 안 죽어? 아, 죽는다니까요. 전도 안 죽으면 술 한잔 하자. 알겠죠? 바로 그거잖아요. 죽으면 한잔 하자. 그래서 옛날에요. 이렇게 뭐죠? 그 군사정권에서 막 박해받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전도 안 죽으면 진짜 술 한잔 할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요. 딱 정해놨잖아요. 죽으면 술 한잔 하자. 그런데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왜요? 아직도 돈은 27만 원밖에 없는데 골프 치고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다. 자, 3번은요. 부과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 이것을 불가능이죠. 불가능. 발생하거나 또는 불가능하더라도 봐봐. 이행해야 된다. 이행. 채무를 이행해야 돼. 이것은 뭐다? 이것은 기한을 이게 기한. 이행을 해야 된다. 그건 기한. 정지조건 그러면 안 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그럼 봐봐요. 우리가 정지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은 이것은 불확정 기한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잘 봐. 조건하고 기한이죠. 여러분 조건은 어떻게 하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해도 돼. 무슨 말이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합격했어. 차 사주면 돼. 합격해서 차 사주면 되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런데 합격 안 했어. 사줘 안 사줘? 안 사준다 이 말이죠. 합격 안 했으니까. 여기는요.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은 뭐야? 기한은 확실한 거죠. 조건은 불확실이고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니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정한 사실 뭐라든 발생을 하든지 발생이 불가능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돼. 이행. 그것을 뭐란다?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생하든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 불가능하든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이행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죠. 자, 4번은요. 기한은 기한. 그러면 똑같아. 조건하고 기한은 똑같아. 기한부 권리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 뭐라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하고 기한은 똑같아.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미정이어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한은 누구? 기한은 누구?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이 추정한다를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본다. 그 다음에 이 채무자를 채권자 그러면 큰일 나. 채권자 그러면 안 돼. 채무자, 추정, 이렇게. 자, 여기 봐봐. 여기요.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기한의 얘기 누구한테 있는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상임치. 무상임치의 경우는 누구한테 있는가? 그 다음에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소비대차는 누구한테 있는가? 여기 임대차는 누구한테 있는가? 임대차. 예금. 정기예금이죠? 뭐, 그 정도만, 이 정도만 하죠. 이 네 가지에서 보통 시험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어? 자, 요 무이자 소비차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 있어요? 무이자.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한테 있어? 채권자한테 있어? 무이자니까. 내 말은 누구한테 더 유리해? 무이자는 채무자가 유리해? 채권자가 유리해? 아, 뭘 떨어요? 그걸 채무자지. 어? 채무자. 알겠죠? 에어컨을 너무 빵빵히 틀었나? 추워서 그래요? 자, 무상임치는 누구한테요? 무상임치. 봐봐. 임치는 뭐냐? 항상 물건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요, 보관시킨 사람은 임치인.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수취인이라고 그래. 원래 물건을 보관하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무상이래. 무상. 공짜래. 공짜면 그럼 누가 유리해요? 맡긴 사람이 유리해요? 임치인이 유리해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수취인이 유리해요? 그래서 그걸 임치인한테 있다고 그래. 임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해. 임치인을 채권자라고 그래, 채무자라고 그래. 왜? 뭘 가지고 기준을 해?
그러니까 채권자 물건 받아야 되잖아요. 맡긴 거 물건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불은 누구한테 있죠? 쌍방. 왜요? 봐봐. 1억을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주고 빌리죠. 그러면 100만 원 빌려, 1억 빌려준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익이 있죠. 돈 빌린 사람은요? 100만 원만 주면 돈 1억이란 도로 한 달 동안 쓰잖아요. 내 돈에 1억 없는데 100만 원 이자만 주면 쓸 수 있잖아요. 쌍방한테 있는 거죠. 자, 임대차는 누구한테 있죠? 임대차는 누구한테 있어? 쌍방한테 있죠. 임차인은요, 물건을 남의 물건, 집을 사용하죠? 대신 뭐를 줘요? 차임을 주죠? 임대인은 뭘 받아요? 차임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빌려주잖아요. 쌍방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기한의 이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풀이를 자꾸 하다 보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생겨요. 문제를 자꾸 안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시험 지금 5월달 이제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문제를 보다 보니까 아직 그 뭐죠? 지문이 눈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중에 이런 거 한 8월이나 9월쯤 돼가지고 이거 문제 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또 따져 또. 알겠죠? 지금은요 처음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9월달 되면 또 따진다고요. 왜? 눈에 뭐 하니까? 익숙하니까.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이렇게. 자, 69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부동산의 매수인 된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부동산의 매수인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럼요. 직접 거래, 그것은 중개사법에 나온 거예요. 중개사법.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기 계약. 헷갈리죠? 직접 거래하고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직접 거래가 났으니까. 그럼 직접 거래는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에요. 알겠죠? 자, 직접 거래 단속규정이에요. 중개사법은 알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작년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다른 시험에 났어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우리가 중개사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저 직접 거래 위반 있죠? 그것은 단속규정이에요. 단속규정. 아시겠죠? 뭐가 효력규정이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중개를 하는 것이 거의 바로 뭐죠? 효력 규정으로 위반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한 번만 했다? 그럼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가 없으니까? 업무성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자, 2번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은 무슨 행위요? 보호전 행위. 보호전 행위는 누구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죠. 그럼 보호전 행위는 뭐가 있어요? 보호전 행위는 뭐가 있어?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했죠. 미등기가 있고 소멸시효가 있고 소멸시효. 가옥이 파손됐어. 음식물이요. 음식물이 썩고 있어. 썩이야? 썩고 있다. 쌍기역? 썩고 있다. 어려워. 알겠죠? 어려워. 자, 미등기는 뭐 해야 돼? 보존은?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하는 거. 보존행이죠. 소멸시효는 뭐 해야 돼요? 오케이, 중단. 파손된 걸 뭐래요? 수선. 섞고 있는 물건은 어때요? 처분. 이렇게 음식물 섞고 있는 거 처분해야죠? 이런 것들은 무슨 행위를 한다? 보존행이다. 이런 보존행위를 할 때는요, 본인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이미 대리권은 그 권한을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용하는 이미 대리권? 이미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 당연하죠. 대리인이 말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령 대리권도 있다. 이렇게. 4번. 새로운 이행은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채무 이행은 우리가 여러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죠. 그런데 뭐는요? 채무 이행은요.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 채무이행은 승낙 없이 하는 거예요. 채무이행은.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 본인의 승낙. 어느 경우? 다툼이 있는 것. 다툼이 있는 것. 기한이 미도래한 것. 아직 날짜 동갑을 날짜가 안 됐어. 알겠죠? 뭐가 붙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다툼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원칙적으로는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창설하지 않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이행한다 이 말이잖아요.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쌍방 대리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본인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5번 계약 체결. 체결. 그러면 체결의 대리권은요, 체결을 뭘 할 수 있다? 중도금과 또는 뭐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해제는 안 된다. 중도금과 잔금은 수령할 수 있으나.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4번. 4번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승낙 또는 채무 이행이죠. 이런 혹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야 하면 돼야 안 돼요? 응? 원칙은 안 돼. 자, 봐봐. 자, 본인의 승낙, 그다음에 채무 이행 이렇게 돼 있죠? 채무 이행 또는요, 본인의 승낙,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써. 부득이한 사유. 어디다 이건? 어디를 얘기해?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은 어디에서 얘기해?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에서 나와. 여기서는 어디서 나와?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는? 오케이. 복대리 선임할 때 누가? 이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할 때.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가 나온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에서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채무 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지만 다툼이 있거나 새로운 것을 창설하거나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여기 지금 정답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4번 이렇게. 자, 70번은요, 복대리네요. 1번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때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죠?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이때는 무슨 대리예요? 무슨 대리? 여기는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 우리가 법정 대리가 돼야 되려면 본인의, 뭐죠? 법원의 선임하고 법원.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잖아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선임이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 하나요 OX 봐봐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 이때는 뭐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 선임할 수 있죠. 그 책임으로 선임하죠.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은 원칙적으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죠. 무과실 책임 원칙적으로. 만약에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이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있어야 돼.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란 말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요, 여기요, 1번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했죠? 여기 봐봐. 우리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마다 병이 있죠? 병 있고, 갑이, 우리요, 대리권이 없어졌죠? 있다가 없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죠? 있다가 없어졌는데, 대리인이 직접 상담원과 계약을 한 경우. 대리권이 있다고 소멸했죠? 그런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한 경우. 두 가지예요. 이 상대방이 누구일 경우?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정답 2번이죠? 2번 보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죠. 그런데요, 대리인 하기한 경우에도 표현대로 말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써요.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써. 플러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상대방이 선이 플러스 무과실일 때. 무과실일 때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129조죠. 이러면요, 3번 봐봐. 3번은 틀렸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이 말이 있으라면 그것은 이미 대리다, 법정 대리다. 이미 대리다, 이미 대리다. 법정 대리는 틀렸다. 이미 대리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법정 대리는 뭐요? 본인이 미성년자니까 대리, 뭐죠? 본인이 미성년자니까 대리인이 법정 대리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인 본인이 자기 아버지한테 본인이 승낙한다 말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무슨 대리에만 나온다? 이미 대리. 4번. 이미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처리를 요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복대리 금지서. 이거는요.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17회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책 오랜만에 나왔네요. 원래 있잖아요. 복대리는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위임의 근거죠. 위임이요. 그럼 위임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자기 복무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를 요한다. 요하는 경우, 그럼 자신의 처리에 대한 요하면은 복대리는 선임하고 싶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죠?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대리는 선임이 허용된다. OX, X죠. 이때는 뭐냐면, 우리하고 지금 반대로 나왔어.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요. 대리인 자신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지금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이 앞으로 또 바꿔놨죠.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다잖아요. 대리인 자신은. 그럼 대리인이 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틀렸죠?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선임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항상 여기를 바꾸죠. 알겠죠? 항상 바꾼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요? 그럼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요 어렵다기보다는요 말 자체를 정확하게 만약에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1번 같은 경우도 도대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약간요 1번 4번 같은 경우 우리 17회 시험이 나왔단 말이죠. 이미 다 풀었으니까 여러분요 17회 때 가서 복들이 가서 보면 이 문제가 지문이 그대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우리는 이 뒷부분을 바꿨는데요 여기는 앞부분을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꿔서 한다.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71번부터인데요. 7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